역사밖에 밀려났던 인민이 운명계측의 주인으로 된 나라와 민족이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대륙. 네팔의 수도 까투만두 시청에서 도서 발행이 있었습니다. 네팔 왕궁 리사비 강소리온의 위원장 깨세르 정하의 마지는 까투만두 세호요기 출판사에서 발행한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자료들을 묶은 책 수령고 꽃핀 나라 희세비인 주체비협의 승리적 전진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팔 인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개관된 네팔 청년 자력갱생 인구의 중앙 사무실 및 도서관. 청년 자력갱생연단 중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식 모임에서는 네팔 청년 자력갱생연단 회원증과 마크가 수여됐습니다. 세계의 발전을 위한 자력갱생에 관한 토론회 연단에서는 우리는 김정약하의 위대한 사상이 깊이 구현된 조선식 자력갱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우리 네팔과 같은 발전 도상 나라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나갈 때만이 민족의 자주권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네팔 용자농민당 중앙예비위원장 나라얀만 미죽체는 네팔 청년 자력갱생 연단에서 직접 맡아보고 있는 박다부르 농민들이 해발 3,800m의 산 중에 다락밭을 꾸리고 농사를 짓는 힘은 자력갱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알게 하고 세계를 알게 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노래 일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내하는 김정일 각하, 우리는 당신의 현명한 용도 귀국을 통해 느꼈습니다. 태양의 빛으로 앞길을 밝혀주시고 자주의 새 세상 펼쳐가시는 김정일 김정일 만세, 김정일 각하 만세 만세.